8번,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을 계산하시오. 제가 이제 좀 어렵게 내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. 매출하고 매입 쪽을 정보를 섞어버리는 거야. 섞어가지고 낼 수가 있다. 그래서 일부러 아직도 안 지었는데,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출하고 이게 매출 쪽, 이게 매입 쪽인데,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럼 해보자. 그럼 매입 쪽이니까 매출원가 있고 재고자산 있고 매입채무 있고 제가 다 가장 핵심 밑줄 같잖아요. 그 다음 선수금 뭐야? 선수금은 매출 쪽이지. 아, 제껴야지. 이제 이런 게 어렵게 나왔을 때 문제입니다. 보통은 관련된 계정만 다 알아서 주어져. 예를 들어서 선수금 딱 빼놓고 위에 세 줄만 딱 하고 계산해봐. 이렇게 주어질 때가 더 많다는 얘기. 해봅시다. 매출원가 비용이니까 차변 20만원. 재고자산, 자산이 만원 늘었죠? 자산의 증가, 차변. 매입채무, 부채인데 부채가 5천원 늘었습니다. 부채 증가, 여기 매입채무 5천원. 더 이상 관련 계정이 없죠. 선수금은 매출 쪽 정보니까 필요 없고 대차 차익이 현금입니다. 그러면 20만 5천원.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20만 5천원.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